서로 가족끼리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아멘. 예. 오늘 이거의 말씀 가지고 보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 오늘 이제 같이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 주일날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언택트라고 합니다. 언택트, 그 접촉한다, 콘택트라고 그러죠. 콘택트에 이것에 이제 부정 의미인 언을 그렇게 붙여서 언택트라. 이거 원래 마케팅 용어인데 1인 가구가 자꾸 이렇게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과학이 자꾸 발전이 되면서 이제 지구 점원들을 접촉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이런 소비 경향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언택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내로 스마트 앱으로 배달을 이렇게 음식을 주문해 시키면 다 음식이 집으로 오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박치는 이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제일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또이 모든 금융 업무 같은 것을 은행에 직접 가서 그래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뭐 홈페이지나 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 대부분 다 처리가 다 돼요. 그래서 많은 은행 지점들이 문을 많이 지금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택트 시대의 변화가 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 폭발적으로 이 언택트가 더 그리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택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택트라라고 그렇게 온택트 시대다. 이 비대면을 일컫는 이 언택트의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하고 외부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이 온택트라. 그렇게 줌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이 온택트 문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홀택트를 추구해야 됩니다. 홀택트는 뭡니까? 홀리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콘택트를 합성해서 홀택트라 그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하든지 간에 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시대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래 전문가들 이야기가 코로나19 이전에 그런 시대는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어떤 변화가 앞으로 이런 시대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언 가족들은 언약 잡고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24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삶은 가능해요. 어떤 상황이 세상이 변해도 내가 노예로 가도 내가 감옥에 가도 24시 하나님과 소통은 가능하다. 24시 소통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24시예요, 24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24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람이 24시 사상 속에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삶이 고려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24시 부정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그 삶은 말하지 않아도 뻔해요, 뻔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뭐 그런 사람은 뭐 자기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그 공동체 풍지박산됩니다. 나중에 다 모든 게다 부정으로 다 바뀌어버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24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24시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한눈을 팔았다가는 큰 문제 속에 빠집니다. 지금 갈수록 이제는 점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이 여러분 이미 벌써 유럽이나 이 벌써 뭐 이 지금 선진국 다 뭐 동남아시아 말할 것도 없고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처럼 심야 시간에 내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려야지 없습니다. 지금 막 주일날 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무슨 금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없습니다. 지구촌이 그래요. 75 인구가 사는 지구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금 있을까 말까 거의 없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바라볼 것은 보지 못하고 한눈을 팔았다가 큰 문제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허감과 저주의 땅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었습니다. 맹렬히 추격하는 이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고 홍해를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게 해서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내려주시면서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정말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광야의 각종 위험과 어마어마한 그런 적들의 공격 전부 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키고 보여주셨어요. 40년 동안. 이쯤 되면요 사실 매일 감사해야 돼요. 매일 감사, 매일 찬송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처음 했으면.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거꾸로 문제와 사건만 생기면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다 쓰러져. 문제 사건 오면 다 불신앙해. 하나님이 없어. 그 이유가 어디였냐? 바로 영적 24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문제와 사건 넘어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은 전혀 바라보지를 못했어. 예배 드리고 드릴 때 하나님 바라봐.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없어. 차 타고 주차장을 떠나는 순간부터 당신은 선교사님이다라고 부추는 것도 상관없어. 나가면 그냥 불신자야. 하나님 없이 살아. 온갖 수단 방법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또 교회 와. 또 데리고 다 끝. 24시가 안 돼요. 24시가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아무리 그래 떠들어 봐야 자기는 상관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는 나고 24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본주의 팍팍 나오지요. 그러니까 25시 영혼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지요. 먼 거리지요. 먼 거리. 25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 불신자 볼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야 다르구나. 사드라미에서 아벤도가 달랐습니다. 다르구나. 이런 돼야 되는데 뭐 니나 내나 24시가 안 되니까 25시 영혼 체험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불뱀과 노뱀 사건으로 불리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는데 노수로 만든 이 불뱀을 그렇게 장대에 높이 달아가 본자는 그 달려있는 노뱀을 본자는 살아났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보면 살리라입니다. 보면 살리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해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오늘 본문 제목에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를 우리 영가족들 모두 다 꼭 붙잡고 지속적인 믿음 성장 이루어가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백해 무익한 불신앙입니다. 4절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상하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방황하는 시간표가 맞춰지는 시점이요. 맞춰지는 시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돔 족속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에돔 족속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더 험난한 길로 우회하게 되었어요. 더 험난한 길로 그래 택하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짧아졌다. 응? 쉽게 말해서 속이 좁아졌다. 자신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계획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눈의 환경 때문에 당장 지금 불편하다고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지금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이렇게 속는 겁니다. 환경 보고 그냥 속아요. 이런 불신앙의 산물이 뭐예요? 불평 원망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평 원망. 아니야 다를까 이들은요 곧바로 막 불평원망을 막 토해냅니다. 자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이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뭐냐? 전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전과 동일. 문제만 오면 이렇게 전과 동일하게.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 나와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말합니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말 원문에 보면요 표현을 말하면 이 무가치한 빵이네 진저리가 난다. 자 여기에는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있죠. 적반하장이 무슨 뜻입니까?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도둑이 지가 도리어 매를 든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 친다. 적반하장. 그런 뜻이지요. 유분수가 뭐예요? 마땅히 지켜야 될 분수를 말하는데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에요. 유분수예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광야길을 따라 나올 때에 만나를 먹여주었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하늘에 내려서 메추라기를 먹여줬지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먹여줬지 뭐 시간이 흐를수록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야말로 원망하고 있으니까 원망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조금 어떤 때는 아멘 할렐루야 막 믿습니다 하다가 조금 어려움 생기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뻔해요. 뻔해 볼 것도 없어요.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과 불평은 뭐요? 결국은 큰 재앙이 불러졌습니다. 큰 재앙을 불러요. 원망, 불평.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조준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런 거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영계는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는 원망 불평. 이 이스라엘 백성 전문이에요, 전문. 견들 중에도 불평 원망, 좋은 거 감사하는 말보다 불평 원망 시비하는 게 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병을 보내서 가지고 이들을 다 물게 했어, 물게. 그래서 불평하는 자만 골라가면 물었어, 다 죽였어. 불신앙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결국은 죽음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 불평. 신앙생활 하면서요,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의 큰 브레이크입니다. 믿음 성장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면 됩니다. 아, 이 원망, 불평이 입에서 나오면, 아,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을 언약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사단에 공격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근심 염려하는 것은요, 속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 속아 심부름 하면 안 돼. 나치 지하에서 극심한 고난 겪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코리 댄붐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코리 댄붐. 이런 말을 했어요. 근심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않는다. 오늘의 힘만 빼앗아갈 뿐이다. 그랬어요. 근심은 힘 다 빼버려요. 근심이 시작되면요, 내일을 향해서 나가야 될 힘 다 빠져버려요. 그럼 실패하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무기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집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에요. 염려, 걱정, 늘 불신앙, 부정적인 이런 사람은요, 희망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 모든 환경 상황, 불평, 원망거리를 꽉 차 있습니다. 모든 뉴스, 모든 유튜브 싹 다 불평, 원망, 서로 막 서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서 완전 자유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로 갚아주고 불평하면 불평으로 갚아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불평 원망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오늘부터 이유 없어요. 불평 원망이 아니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시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부모는 자식을 보고, 자식은 부모를 보고, 가족끼리 서로 감사.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감사. 감사가 넘치는 이 전국 공동체. 불평 원망은 사단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내 자존심, 내 것 상관없다, 관계없다. 하나님만 높아진다면, 하나님만 드러난다고 하면, 복음만 증거된다 하면 이런 사람이 참 복음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 향기가 나와요. 향기가. 만나면 은혜가 돼요. 아, 더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아, 정말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구나. 나도 훈련 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 향기가 흘러나. 신앙의 모델이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돼요. 어둠이 물러가요.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 마음 상한 자 고침받고 가난 영혼이 그리스도께 해답을 얻는 이런 변화가 감사하는 사람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통해서,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모든 불신앙에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 향기가 넘치는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단순 믿음입니다. 7절 8절 봅니다. 백성이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죽음의 징벌을 내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옆에서 죽어가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두드려 맞고 회개해요. 자, 모세에게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요? 소 잃고 뭐요? 외양간 꽂힌다 그런 말 있죠. 터지고 나서 망하고 나서 병들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늦었어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왜 예수 24시 돼야 됩니까? 안 망하려고. 안 망할. 영육간에 하나님께 승리하려고. 영육관에 주고받으려고. 아멘.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모세는요 이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그래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 영혼을 바라보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은혜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해결책이 뭐냐, 노뱀을 만들어,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라. 노시 원래 벌거잖아요.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 노뱀을 보면 산다 해라. 그리고 구절에 보면 실제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그 순간 살아났다 그랬어. 그 순간 바라보는 순간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약속의 길을 이렇게 간단합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응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떤 특별한 인간적 노력과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보면 살리랍니다. 믿으면 응답받아요. 믿으면.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을 단순히 믿으면 그저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된다니까요. 단순하게 믿으면 생명길이 열려요. 단순하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기 가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냥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아무 복잡할 게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복잡해. 그 사단에 속은 거예요. 본문에서 붉은 색깔이 나는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붉은 빛깔은 피를 상징하고요. 높은 장대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직접 본인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친히 밝혔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 그 믿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 무슨 이게 중성을 하면서 뭐 부장님이 회장님 뭐 복잡한 그런 인간관계 이런 인간적인 어느 이 상황 조직 속에서 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든지 심플해 복음 안에서. 창세기 3장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영적으로 모여 모두 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 속이 사단에게 다 물려 있어요. 그 죄의 독이 몸에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다 죽어요. 그냥 불뱀에다 물려 있기 때문에 독이 퍼져 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다 죽는다니까요. 모든 불신자들 이런 죄악의 이 그냥 뭐 독을 제거할 수 있는 해독제가 뭐냐? 이 해독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거 딱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값비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보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그냥 믿으면 응답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는요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찬 복음 이 복음을 부분적으로 아니라 전폭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믿으면 적용하면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 그분이 다 이걸 사단이 알고 성령이 아세요.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성령이 알고 사단이 알아요. 저는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답 났구나 결론 났구나. 답 나고 결론한 사람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옵니다. 그 답 나오는데 하나님 절대 죽고 믿는데 뭐 안 나왔으니까 자기가 해야지. 지가 답 내야지. 온갖 잔머리 다 굴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야 돼.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아멘. 믿음이 뭐냐? 눈을 감고 귀를 열고 무조건 따른다. 무조건 따른다. 이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대강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완전 순종을 요구하지.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 뭔지 아시냐고요. 이렇게 돼요. 저절로 돼요. 그냥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냥 저는 그래 살았어요. 청년 때도 집사 때도 장로 때도 무슨 직분을 맡아도 한 번도 무슨 갈등, 무슨 시험 한 번도 없어. 그냥 무조건 말씀 따라 쭉 그냥 가는 말씀 따라 그렇게 평생 왔어요. 지금도 그래 살아요. 뭐가 그래 복잡합니까? 저는 아주 심플합니다. 저는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짝사랑하는 거 이해 못해요. 왜 짝사랑합니까? 물어봐 안 하면 말지.
그걸 뭐 상대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그 혼자서 끊고 앓고 있냐고 물어보고 너 하면 아, 오케이 끝.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산 저는 뭐 미결 상 없어요. 오늘 죽어도 호상이요.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한 거 저 싫어합니다. 심플 라이프. 은혜를 받고 말씀 따르고 간단하게 순종하고 그냥 나가면 돼. 하나님 말씀을 간단히 해요. 아주 심플하다니까요. 복음 그냥 믿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데 내가 혹시 너무 단순해서 실수해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믿음도 될지어다.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칼빈이 눈을 감으라 그랬어? 사람들 눈앞에 다가오는 환경, 뭐 문제, 사건 그 보는 순간에 요동치는 거예요. 쉽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냥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예 눈 감아라. 귀에 들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눈 감고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속지 말고 자꾸 속이는 거니까 말씀만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눈 감고 앞만 하고 말씀만 따라가라. 아주 단순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생업도 여러분 자녀들도 모든 기도답 그냥 기도응답 쭉쭉쭉 떼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심심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쭉 그냥 말씀 하나님 세운 주의적인 말씀 듣고 쭉 따라하면 금방 들어왔을 텐데 계속 불평하고 엄마하고 따지니까 뺑뺑 계속 돌리는 계속 그 체질 바뀔 때까지 그거 순종할 때까지 안 되니까 결국 다 광야 다 묻어버리고 광야 태어난 사람 데리고 들어가.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없어요. 다 200만 명이 다 죽었다니까요. 다 불평하다 다 죽었어. 광야 태어난 사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는 말씀이요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오늘부터 불신앙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시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탁 떼야 돼. 보면 살리라. 단순하지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영계전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부정적 왜곡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부정적 왜곡. 이 이론에 따르면요, 인간의 마음에는 원래부터 자기에게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이를 긍정 아닌 부정으로 인식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크다 그랬어. 뭐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크다. 부정적 왜곡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첫째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창조 원리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 창조 원리 원래는 아니랬어요. 원자가 들어온 이유는 완전히 창조 원리가 다른 삶을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 첫째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것이다. 창조의 축복을 다 그렇게 뺏겨버리죠. 처음에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사단이 출현한 이후에 감사가 아니에요. 뭐가요? 불평 원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죠. 불평 원망. 왜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서로 불신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따지고 서로 맞다 틀리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려. 알목해 유나도 오케이. 막 이렇게 나가니까 가정이 행복하지라니. 그거 다 치유돼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 온 가족들은 다 가정 천국 이루시기 바랍니다. 신뢰하고 믿고 어려움 잘못하면 복음으로 치유해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아 그게 천국이잖아. 그 예수 있는 맛이지.
지금 함께 예배 탁 드리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끝나면 서로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감사하고 이렇게 회복돼야지. 예배 끝났다. 빨리 취하라. 빨리. 이래가지고 또 막 시끌벅적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요 은혜 받을수록 조심해야 되는 가족이에요. 저는요 사실 밖에 나오면 크게 조심 안 합니다. 할 게 뭐 별로 뭐 안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가장 조심한 가족이에요. 가족도 지금도 막 아들 딸들 결혼했지만은 아들만 조심 말 조심 행동 조심 표정까지 조심 아내에게 조심 최고로 귀한 손님 대하듯이 저는 그렇게 대합니다. 함부로 하면 사단이 금방 역사해 버려. 누구에게나 다 창세기 3장 상처 다 있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 힘들어. 불평, 원망, 구루텅이에서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창세기 3장의 영적 찌꺼기 다 청소되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 씻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뭐가 있습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임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재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재창조돼 재창조. 거듭나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불신자 상태였을 때 그 모습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 습관, 옛 체질, 옛 가치관 그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신 분하면 되겠어요? 양쪽 다 터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조롱받고 성령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열어야 돼요.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그래서 훈련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말씀 듣고 훈련 받고 체질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8, 138, 138, 138. 일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이요 완전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멘. 그리 되면 뭐 가정 천국, 신명 천국, 뭐 가는 곳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 가도 천국 하나님 나라. 하루하루가 행복해. 내일이 기대가 돼. 오늘도 무슨 응답 주실까? 오늘도 하나님 크게 역사하세요. 늘 여러분 외운 가족 모두 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영적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플랫폼이 다 돼가지고 믿음의 절대 작품 남기는 우리 외운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어렵고 힘든 가장 창세기 3장이 더 만연한 그 현장 선교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해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화면을 다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영가족들 오늘 말씀처럼 보면 살리라 믿음은 응답받는 이 간단한 이 영적인 이 축복의 의미를 알고 오늘부터 정말 보면 살아나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해무익한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단순한 믿음 속에서 위대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지구촌이 코로나19로 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지만은 절대로 주님이여 불신앙하지 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언약 잡고 단순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날마다 도리어 더 큰 믿음으로 더 연단된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예수하기 바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심을 보면 살리라. 간단한 이 단순한 믿음 속에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실제로 성취해 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예언과 역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자라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